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에셋은 BG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개발 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에셋입니다.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아래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기능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잘 정리된 설계가 있다면 추후 관리가 편해지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에셋은 제가 생각하기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를 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해당 에셋은 엑셀이나 구글 시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구글 시트를 이용하여 서버로서 유저의 사용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된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 백업하거나 구글 시트에서 변경된 설정을 넘겨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버나 어드레스부를 이용하시는 거라면 따로 구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웬만한 데이터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 이런 창이 뜨지 않는다면 윈도우 BG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다음 창이 나오면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소스 폴더에 생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S 폴더에서 리소스 폴더를 생성합니다. 다음 Choose 버튼을 클릭해서 리소스 폴더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편하게 사용하려면 애드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애드온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 코드젠을 선택합니다. 보시면 이네이블에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합니다. 그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코드 제너레이터에서 오른쪽 유즈 디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소스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리소스 폴더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소스라고 작성합니다. 새 스크립트가 생성되는 동안 이렇게 설정된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ESS의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인데 꼭 뭔가 설정을 하면 위에 레포라고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설정을 하고 난 뒤 꼭 Save All 버튼을 클릭해서 설정을 저장해야 합니다. Choose File 버튼을 클릭하고 소스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아래 설정은 안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클래스 네임은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된 카테고리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지어주기 위해 db_라고 작성해 주시면 편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드 네임은 변수 이름 앞에 뭐라고 정할 것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다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설정을 마쳤다면 꼭 Save All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Gener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이 뜨고 조금 기다리면 소스 스크립트는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기본 설정으로 변경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 비어있는 상태로 변경됩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창을 보게 되면 CodeGen 버튼이 생기게 되며 데이터를 추가한 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소스 스크립트에 해당 클래스와 변수 등 사용 가능한 코드들이 작성되게 됩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창의 색상은 어두운 색인데 이게 불편하신 분은 기본 흰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Preference 목록을 선택하고 스킨을 보면 밝게 할 것인지 어둡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Configura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큰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타에서는 어떤 것을 구성할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레이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무엇을 추가할 것인지 생기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타입을 추가하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되며 네임에 무엇을 나타낼 것인지 이름을 작성합니다. 플레이어의 공통적인 상태를 추가하기 위해 HP를 작성하겠습니다. 타입은 아래 리스트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인트 타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힘드시다면 필터란에 어떤 타입인지 작성하시면 해당 타입의 이름만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선택했다면 Add Field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여러 설정을 볼 수 있으며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보게 되면 디폴트 밸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기본적인 값을 등록할 수 있으며 따로 설정할 것이라면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MP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 길이가 너무 길다면 해당 탭의 경계 부분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를 다 했다면 해당 설정이 초기화되지 않게 Save All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만들었으니 이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보이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걸 적용할 플레이어가 있을 것이고 몬스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NPC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필요 없어 제거하려면 오른쪽에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값을 다르게 하여 설정하고 완료되었다면 꼭 Save All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이제 코드로 사용하기 편하게 CodeGen 버튼을 클릭해서 소스 스크립트에 생성되게 합니다. 소스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생성하던 부분의 클래스와 해당 변수의 이름이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함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해당 변수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걸 확인하기 위한 UI 버튼과 텍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텍스트를 표시할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dbPlayerData 클래스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아까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기 위해 두 개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start 함수에서 각각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레이어의 값에 접근하려면 dbPlayerData에서 몇 번째에 등록된 것인지 설정해줘야 합니다. 보시면 플레이어는 0번째 인덱스이며 몬스터는 첫 번째 인덱스입니다. 플레이어 데이터는 getEntity 함수로 호출하고 인자값으로 0을 입력합니다. 몬스터 데이터는 1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호출될 함수를 작성하고 플레이어와 몬스터에 각각 HP와 MP 값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tart 함수에서 호출하지 않고 바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start 함수에서 작성된 부분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바 지역 변수를 작성하고 여기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하는 부분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코드가 간결해지고 확인하기 편할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료를 하고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아까 변경된 값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초기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변경된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록 중 아래 내려보시면 Save Load가 있습니다. 여기를 확인합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예시를 볼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예제 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 기능을 구현할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해당 코드를 전체 복사하고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디버그 부분은 필요 없으니 전부 제거합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에서 else 부분을 제거하고 save 함수를 호출합니다. 파일 패스란에 파일 이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값을 적용하는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start 함수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load 함수를 호출합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변수의 값이 저장되게 save 함수를 호출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선 add-on을 추가해야 합니다. add-on 버튼을 클릭합니다. 목록 중 save load를 선택하고 enable에 체크하여 활성화합니다. 글로벌 파라미터 설정에서 오른쪽에 update에 체크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된 부분이 초록색으로 설정되고 해당 설정은 값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Save All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값을 변경하고 종료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존 설정된 값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실행해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설정된 값으로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정은 그대로지만 게임을 진행하고 값이 변경된다면 해당 값을 불러와서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아닌 큰 카테고리에서 또 나누어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컨피그레이션 설정을 열어줍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은 웨폰이라 정하겠습니다. 무기에도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에 소드를 작성합니다.
칼에도 종류가 있을 것이기에 이것도 분류해 줄 것입니다. 타입에 Nest를 선택하고 Add Fiel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Bow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웹툰 아래 Sword와 Bow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열어줍니다. 웹툰에 아까 설정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레이어가 들고 있을 것이기에 이름을 작성합니다. 보시면 No Value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웹툰만 있습니다. 이제 각 무기에 있어야 할 설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Configuration 설정을 열어줍니다. Sword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무기의 공격력인 데미지와 무기의 레벨을 표시할 레벨을 추가합니다. 타입은 int로 정하겠습니다. 설정했다면 Save All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Bow에도 똑같이 설정해 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각 무기에 No Value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아까 설정한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Sword의 No Value를 클릭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Short Sword와 Long Sword를 추가합니다. 각각 값을 다르게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Bow도 클릭해서 두 개의 무기를 추가하고 값을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맨 앞으로 보게 되면 No Value에서 생성된 무기의 개수만큼 표시되게 됩니다. 설정을 완료했으니 코드 젠 버튼을 클릭해서 코드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소스 스크립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해당 설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해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위에 DB 플레이어 데이터에 접근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DB 소드에는 각 인덱스에 맞게 작성하고 데미지와 레벨 값을 증가하게 합니다. 보우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에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Short Sword와 Long Sword의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시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설치해야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아래 목록을 확인해 보면 구글 시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보시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 내려보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유니티로 드래그하면 다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완료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익스포트 임포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며 타입을 구글 시트로 선택합니다.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창이 나오게 됩니다. 메인에서 OSO 2.0을 선택하고 해당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구글 시트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가이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정을 마치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확인해 보면 사용자 인증 정보란에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설정창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구글 시트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시트를 만드시면 이와 비슷한 화면이 될 것입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확인해 보면 /d/d로 나열되어 있는 문자들이 이 아이디가 됩니다. 해당 아이디를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해당 아이디를 붙여 넣어주면 오른쪽에 오픈 버튼이 활성됩니다. 오픈 버튼을 눌러보면 자신의 구글 시트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et New Token 버튼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며 다음 경고 창이 뜨게 된다면 고급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이동을 클릭하시면 액세스를 요청한다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며 완료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입력되어 표시됩니다. 아래 체크 커넥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결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ve All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이제 잡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타입은 구글 시트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작성하고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되며 데이터 소스를 클릭하여 아까 만들었던 이름을 선택합니다. Merge 세팅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글로벌 파라미터에 전체 체크합니다.
그럼 위에 빨간 경고 문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다면 Save All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된 것을 구글 시트로 보내기 위해 Expor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로그에서 빨간 경고가 표시됩니다. 확인해보면 시트에서 시트 1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구글 시트를 열어서 확인해보면 처음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성된 것을 말합니다. 기본 시트 1은 제거합니다.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된 내용이 잘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값을 변경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여 impor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구글 시트에서 변경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글 시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설정된 내용을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BG 데이터베이스 에셋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응용하셔서 서버나 어드레스블 또는 백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적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홈페이지에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